다른 사람 다 항상 물어봐요. 왜 딴 차 안 사냐? 네, 네. 왜 차 안 바꾸냐? 네. 하는데 이 차가 그냥 좋거든요. 근데 대부분 이 차 타는 분들이 다 똑같은 얘기 해요. 네. 그냥 이거보다 사실 더 좋은 느낌의 좋은 차는 솔직히 더 많아요. 네, 네. 근데 더 좋은 느낌의 차들이 없어서 네. 그냥 계속 타고 있다라고요. 예, 예전에는 한번 그럼 안에 들어가 볼까요? 네. 네. 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나? 자리가 협소하네. 사실 뭐 차 안쪽이야 다 똑같습니다. 네. 그냥 그래도 이 차의 가장 큰 강점은 네, 네. 이거 이렇게 두껍다는 거죠. 아 그러네요. 네, 그냥 두꺼워서 안전하다라는. 그 아기들이 참 타면 참 안전할 것 같아요. 마음이 네, 네. 부모의 입장으로 되게 편할 것 같아요. 이 차 살 때도 아버님이 네. 이게 뭐. 해준 이유도 네. 그냥 손주들 네, 네. 이제 그때 제가 딱 결혼했거든요. 아 그래, 그때 하셨어요? 네. 손주들 좀 안전하게 네. 태워야 되지 않겠냐 네, 네. 그 핑계로 제가 샀죠. 그래요? 그 핑계로 손주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를 팔면서 네. 내 차를 샀습니다. 그 정비도 힘드시잖아요. 이거 정비하실 때도 그렇죠. 이제 딱 무슨 서비스 센터가 있지 않다 보니까 네, 네. 좀 정비를 하려고 그러면 네. 그 정비 업소를 찾아가야 돼요. 비용도 만만치 않겠네요. 유지비나 이런 거. 비용은 근데 웬만한 차들 그래요? 요즘 네. 외제 차들 많잖아요. 네, 네, 네. 외제 차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아, 그 비용은요. 예. 네. 타이어 하나도 뭐 비싼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근데 뭐 조금도 뭐 그 뭐 네. 바꿔줘야 되고 걔도 그렇잖아요. 정비할 때 그게 맞아요. 합격 못 받아가지고 있어요. 여러 가지 네. 힘드신 게 있으시죠. 그거 이제 빨리 마무리 져야죠. 네. 어떻게든 할 수 있게. 뒤에 본네트는 열어보실 수 없나요? 그래서? 본네트 열어볼 수는 있는데 지금 네. 여기 다 이래서 본넷이 이렇게 열리거든요. 아 그래요? 아 그렇게 안 되는구나. 아, 나중에 한번 그러면 네, 한번 보겠습니다. 네. 트렁크 좀 한번 열어보세요. 근데 트렁크도 뒷차가 빠져요. 아 그래요? 그렇구나. 예예. 네, 네. 네. 이게 타이어를 네. 이렇게 이제 오픈을 하고 얘가 풀리는 아, 거라서 야 진짜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. 네, 이게 보원장님이 궁금해하셔서 네. 오늘 또 하나 네. 영상 나오긴 했는데 네. 다음에는 시승 네. 한번 시켜주세요. 저 좀 아, 뭐 좋습니다. 네, 언제든지 예.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. 네.